안녕하세요. 링사이드 코리아입니다. 오늘은 복싱하다 손목 아플 때 할 수 있는 테이핑과 핸드랙 감는 법을 알아볼게요. 우선은 펀치 낼 때처럼 손목의 각도를 잡아주시고요. 손등 아래쪽과 손목까지 한 덩어리로 감아줄 거예요. 손등 위에부터 테이프를 붙여줍니다. 손목을 돌아가며 붙여줄 건데요. 손목 아래쪽은 가볍게 감아주세요. 혈관이 흐르는 위치라 강하게 감으시면 불편해요. 손목과 손등을 하나로 감아주시면 됩니다.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도록 붙여주시는 게 중요해요.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쪽에만 추가 보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이러면 테이핑은 끝났어요. 참 쉽죠? 이제 핸드랩을 감아볼게요. 핸드랩은 마이스터 핸드랩이죠? 핸드랩을 미리 준비해주면 굉장히 편하게 감으실 수 있으세요. 자, 손목을 감는 부분을 확대해서 볼게요. 테이핑 했던 방식처럼 위쪽으로 한 번, 아래쪽으로 한 번 이렇게 교차해서 감아줍니다. 위쪽으로 한 번, 아래쪽으로 한 번. 참 쉽죠? 나머지 부분은 평소대로 감아주시면 돼요. 마지막 손목을 정리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손목을 잡아주는 강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. 참 쉽죠? 이렇게 감아주시면 샌드백을 치실 때 손목이 하나도 아프시지 않으실 거예요. 꼭 한번 해보세요. 그럼 오빠들 즐겁게 운동하세요. 안녕.